진짜 양심에 따른 건지 아니면 정말 병역 기피자인지 네.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일률적으로는 지금 공수 주사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검사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런 이제 가중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을 내긴 했어요. 나름대로 좀 추상적인 하죠. 예. 뭐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네,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좀 그 동조를 믿어가지고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게 병역에 반영했습니다. 이거 가지고 다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학교 생활이라는 게 가정 생활이고 사회 생활이고 그런 것도 반영했습니다.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요새 게임들 중에도 폭력성 있는 게임들 굉장히 많잖아요. 아. 그런 거 괜히 즐겨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안 되지 않겠습니까? 라는 얘기를 개인 의견을 전제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방법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대법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저는 이러이러이런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성화에 대한 그게 있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라고 자료를 이제 저 피고인 측에서 예, 예. 그러니까 거부자 조사 내면 검찰이 그걸 좀 심리적으로 타격하는 거거든요. 예전에 뭐 서울교육부 보니까 뭐 애들도 잘 때리고 뭐 우리 전과보다 폭력적 건 있고 매일도 저 폭력적 인 게임 뭐 하루 몇 시간씩 하다가 네가 그런 평화를 사랑하냐 이런 식으로 예예예 예. 알겠습니다. 그 만약에 주장했던 사람들.